그리고 네. 내가 너 영상 보면서 너의 네. 고쳐야 될 점. 네. 이거 동욱이도 되게 공감할 거야. 서비스 네. 넣어봐. 서비스 넣고서 요 사람 이렇게 중간을 빼잖아. 네. 요런 공을 너가 안 건드려야 될 공을 이게 계속 백을 건드리는 아. 경우가 많아. 네. 근데 말한 것처럼 동욱이가 커버력이 좋기 때문에 아, 너가 앞에 걸 많이 잡아주고 아. 네가 빼봐 이쪽으로. 내가 서비스 넣어볼게. 이런 건 내가 앞에서 칠 수 있는 거잖아. 네네네. 이런 거 빼고서 좀 넘어가는 공은 줘. 줄 사람 주는 거야. 이런 거 그냥 뒤에서 주고. 이걸 제가 잡고 있죠 지금. 너가 많이 잡아. 꽤. 그지. 나도 너랑 게임 하면은 네. 뭐가 나오냐면 내가 뒤에서 네. 준비하고 있는데 너가 서비스 넣고서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내가 건드려버려. 너가 중간에 건드려서 실수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빨리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이거를 건드려서 공격하는 게 뒷사람이 건드려서 공격하는 것보다 네. 더 괜찮은지를 빨리 판단을 해서 괜찮으면 내가 치는 거고 아니면 흘려 보내는 거야. 이거 고치면 될 것 네. 같아. 그래서 네. 변두리의 경기를 보면 네. 그 랠리를 만들지 못하고 끊기는 경우가 많아. 네. 왜냐면은 너가 실수하거나 네. 너가 끝내거나 근데 준장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가 계속 랠리를 연결해서 동욱이가 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항상 그 말하고 있는데 넘겨주라고. 그래서 동욱이도 네. 자기 실력이 100이야. 네. 너는 얘의 실력을 100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파트너로서 넘겨주고 해야 되는데 네. 동욱이 실력이 1000이든 만이든 너가 실수해버리면 뭐 푸아이펑이 와도 못 때리지. 너가 앞에서 실수하지 말고 이렇게 네. 넘겨주는 거를 동욱이도 원할 거야 분명히. 네네. 푸시 때려봐. 네. 근데 리듬감이 없다. 네. 자, 속도가 네. 푸쉬가 리시브 하잖아. 네. 리시브 하는 정도의 속도감이 있어야 돼. 네. 아, 리시브 하는 정도의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친 네. 리시브보다 느리게 오면 안 돼. 아, 저는 너무 느린가요? 지금, 지금 느린 거야. 네. 잡아주는 것도 네. 여기서 가는 속도만큼은 와야 돼. 네. 그렇지, 이 정도는 와야 돼. 리듬감. 지금 서서 치잖아. 이거 느렸죠, 방금도? 방금 느렸지. 서서 치는 거 리듬감 계속 잡으면서. 리듬 잡으면서. 아, 또 그러네. 리듬감 있게 딱 잡아주고 이런 거. 리듬이 없죠? 하나도 없어, 지금? 하나도 없지,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야, 나중에 영상으로 봐봐. 미치겠다. 우리 변드리크 구독자 여러분들 판단해주세요. 리듬감이 없네. 자, 잠깐만. 이런 거? 그렇지. 자, 너랑 나랑 지금 해봐. 공을 쳐봐. 자, 공을 치면은 핑퐁. 이게 리듬이야. 리듬 생기잖아, 핑퐁. 네. 이거에 맞게 네가 움직이는 거야. 땅, 준비. 핑퐁. 핑퐁 땅 준비 핑퐁 와, 이 조금 리듬이 되네. 아, 이쯤 되는 거예요? 그지. 이게 배드민턴은 네. 상대방이 있잖아. 네. 치면 리듬이 생겨 이 둘 사이에 네. 핑퐁 그 리듬에 맞춰서 치고 준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리듬을 그런 엇박자를 내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너가 그 리듬을 빨리 가져갈 수 있다. 아, 빨리 가져가야 돼. 아예 안 가져가는 거죠, 저는 지금. 지금 없는 거지. 봐봐. 너가 푸시잖아 지금. 네. 너가 푸시를 빠르게 때렸어. 그럼 더 빨리 올 거 아니야. 네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준비가 돼야 네. 되지. 네. 네가 푸시를 천천히 밀었어. 그러면은 빨리 오는 것보다 또 천천히 올 거 아니야. 아, 네. 그거에 맞게 리듬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치고 빨리 준비하면 뭐 안 좋은 게 있어요? 아, 빨리 준비해도 돼. 근데 리듬을 계속 맞추는 거야, 이 리듬을. 아. 자, 쳐봐. 자, 이렇게 하면은 대략 너랑 나 사이에 박자가 생기잖아. 네. 이 박자에 맞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것보다 느리면 안 되는 거지. 땅. 이런 식으로. 어우씨. 너가 앞에서 이 정도만 블락을 해줘도 동욱이는 되게 편할 거야 뒤에서. 네. 그럼 무조건 이깁니까? 무조건은 모르겠는데. 근데 너가 앞에서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좋은데요?
아, 그죠. 그게 잘 들어가면 좋은데, 네. 배드민턴은 항상 그 안정감이. 그렇죠. 상대방도 리듬을 바꾸고 방향도 바꾸니까. 그렇지. 이렇게 했다가 네. 너가 만약 받아 쳐버리면 너가 실수가 나오니까. 아, 있으면. 해봐. 그래서 네. 계속 안정감 있게 눌러주고, 준비, 눌러주고, 리듬 타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잘했어. 그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오, 수위 잘하는데? 아, 좋아요? 어떻게, 더 피드백 더 해줘? 저요? 더 있어요? 더 있지. 리듬 말고. 아, 더 있어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동욱이한테 이거 피드백 많이 안 들었어? 상대방이 스매싱 때리면 네. 너가 너무 무리해서 커트하고 들어간 거 아, 예. 말했어요. 동욱이가 그랬지. 네. 이거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는 상대방 스매싱 치기로 전부터 이번에 내가 커트하고 들어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안 돼. 그럼 복식을 하면 스매싱이 세잖아. 네. 센 공을 속도가 붙은 공을 속도를 죽여서 커트해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 아, 예. 그래서 커트는 어떤 공을 커트해야 되냐면 네. 때려봐. 때려봐. 네. 자. 자, 지금처럼 공이 멀리 잘 올라가잖아. 네네. 그럴 때 내가 커트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내가 커트를 할 수 있어. 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올라간 공을 내가 커트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커트가 힘들어. 아. 이런 공은 빠른 리듬으로 가고 네. 공이 잘 올라갔거나 네. 상대방 자세가 무너졌거나 네. 그랬을 때 네가 커트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커트를 하려고 하면 안 돼. 네. 그렇지. 이런 공을 커트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네. 근데 너는 그냥 커트하겠다 생각하면은 잘 들어오든 뭘 하든 그냥 커트를 어느 올릴 할 때마다 할 때부터 커트한다 들어와 하고 그렇지. 그래서 커트를 그렇게 네. 하지 말고 네가 어느 정도 수비를 버텨야 돼. 네. 버텨낸 다음에 그런 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와. 아. 그때 내가 커트를 하고 와야지. 상대가 세게 때리지 못할 상황에서 그렇지 그렇지. 한번 해봐. 한번 네. 해봐. 제가 스매싱 계속 연타로 때려봐. 연타 때려. 네. 계속 때려봐. 네. 이런 거. 약해지잖아. 네 자세가 무너지면 세게 때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공은 커트를 할 수 있는 거야. 네. 근데 봐봐. 이런 건 커트하기 힘든 거야. 이런 공은 네. 잘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 드롭 한번 해봐. 드롭. 드롭하고서 내가 이렇게 이런 건 스매싱 약해지게 만들 수 네. 있잖아. 그런 걸 커트하려고. 형은 언더부터 상황을 한 거죠. 세게 못 때리게 만든 다음에. 근데 너는 네. 상대방이 세게 때릴 수가 있는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아. 커트를 막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여. 그래서 커트를 하는 게 거의 번트 번트. 번트는 안 된다고. 이런 야, 거. 네. 그러니까 네. 내 생각에는 네. 내가 방금 말한 것도 그렇고 네. 지금 말한 것도 그렇고 네. 결국 안정감이 안정감. 네. 준자강은 네. 준자강 레벨에서는 운이란 게 없어. 아, 네. 어쩌다가 한번 이기는 그런 운이 없단 네. 말이야. 그래서 안정감 있게 한 상태에서 네. 상대방과의 수싸움을 해야 되는데 아, 네. 너가 안정감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그게 구멍인 거죠. 아, 네. 근데 변두리가 그런 것만 고치면 네. 파워도 좋고 네. 그리고 나는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네. 내가 너 경기영상을 보면서 아쉬운 건 항상 안정감이야. 네. 아까 서비스 넣고 이런 것도 그렇고 네네. 너 옮겨야지 뭔가 상대되는데 계속 툭 아웃, 아. 툭 푸시 제대로 타고 한다는 느낌이 없고 겨우겨우 막 커트도 네. 어쩌다 한번 잘 들어가면 막 이렇게 되고 그러잖아. 네. 그러면 안 돼. 어쩌다라는 게 있으면 안 돼. 네. 항상 한 9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 모든 다. 그래서 네. 가장 수비할 때 안정감 있는 거는 받아치는 거야. 네. 내가 컨트롤하기 힘들단 말이야. 네. 그게 올라가는 거든 직선 드라이브가 되든 네. 받아쳐야 돼. 네. 일단 버텨줘야 돼. 버텨준 네. 다음에 틈이 보이면 그때 네. 커트를 하는 거야. 아, 질문 있습니다. 제가 라켓을 무거운 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 이게 식수유 라켓인데 이걸 쓰니까 수비랑 네트가 좀 편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확실히 가벼우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준자강에서 또 보통 제가 앞에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경량 라켓으로 접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나는 반대야. 네. 아 그러세요? 왜냐면 너의 성향이 앞사각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그 무거운 라켓을 좀 쓰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